지난번에 줄 감는 거 알려드린 거를 좀더 쉽게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하나 줄 이제 집어넣고 헤드 부분에서 줄을 감을 때 여러 번안 감아도 좀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끼워주고 여기 헤드 부분으로 와서 기존에 여기에다 그냥 줄을 넣고서 감아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를 자체적으로 먼저 두 바퀴 정도를 이 자체에서 감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두 번을 감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서 얘를 쭉 잡아 당겨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잡아 놓고, 그 다음에 줄을 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 움직이니까,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몇번 감지 않아도 이게 줄이 감겨서 갈기가 편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헤드 부분으로 와서 여기는 이제 3번 줄은 바깥쪽으로 이쪽 방향. 1번 여기 5, 6번, 4, 5, 6번 줄은 왼쪽. 그럼 여기서 두 바퀴를 감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두 번을 감고 여기로 나서 이렇게 집어넣고 쭉 빼주는 거죠. 이렇게 빼준 상태에서 감아주는 거예요. 두 번을 감은 상태에서 이거 고장 났다.